와 미쳤다 이거는. 여자는 브라를 해야 된다. 나 오늘 뭐 브라야? 이거 집에 있어요? 아니 없어요. 집에 왜 있어요?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? 나 지금 혼자 살고 있는데. 그냥 다들 하니까 하는 게 아닐까요? 하라고 해가지고 그냥 습관, 진짜 습관. 습관적? 습관적인 게 제일 큰 거 같아요. 저희가 성장기 때 좀 가슴이 커지기 시작하면 엄마가 그때 사주잖아요. 보통. 그러니까 그때부터 시작된 거 아닐까요? 특별한 느낌이 없었어요. 그냥 안 하고 나오셨구나 이 정도지. 하기가 싫은 거예요. 브레이저를 너무 하기 싫어서. 하기가 너무 귀찮은 거예요. 오늘은 하지 말아야겠다. 겨울이나 그럴 때 두꺼운 거 입으면 모르거든요. 그냥 여사친이라던가 너무 노브라야? 라고 한다던가. 늦게 일어난 날 이럴 때 있잖아요. 빨리 나가야 될 때는 좀 생략하고 싶죠. 단 한 번도 브래지어를 꼭 착용해야 된다고 생각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. 선택이 아니다, 기본적인 예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. 저는 사회적 예의라고 생각합니다. 그게 왜 예의가 되는지. 저희가 브래지어 고르고 나시티 입고 스포츠 브라 하는 것도 다 저희 선택으로 고르는 건데 왜 안 입는 게 선택사항이 안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. 왜 의무로 보는지. 그렇죠. 만약에 여자친구가 여름인데 네. 하얀색 상의에 좀 달라붙는 옷을 입고서 네. 노브라로 오빠 난 이러고 다닐 거야. 그러니까 한여름에 흰색에 피탄. 먼저 주제 들었을 때 노브라라고 말씀을 하셔서 쳐봤었거든요. 근데 노브라를 딱 치는 순간 네이버 검색에 보면 떠요. 그 19라고. 근데 이게 왜 선정적인지 저는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. 브라를 안 하면 노출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자기 가슴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지 저는 그게 이해할 수 없고요. 버스 정류장에 서 있는데 어떤 여자분이 노브라로 서 있다든지 그런 걸 보면 저도 모르게 저 여자 왜 안 하고 나왔지?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것 같단 말이에요. 남자들의 입장에서는 좀 부끄러울 것 같긴 한데 노브라에 대한 생각을 저희가 막을 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. 저희가 사춘기가 되면 학교에서 여자는 무조건 해야 한다 하면서 배우는데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. 초등학교 때부터 제대로 된 성교육이 이루어진다면 가슴에 대한 성적인 시선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. 여자의 신체는 굉장히 비밀스럽고 소중한 거다라고 인식을 하기 때문에 벗으면 벗을수록 그게 야하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. 뭐 옛날에 조선시대 막 한복 입을 때도 보면 이렇게 두루마기를 가지고 여자는 얼굴까지 가리고 여성을 비밀스럽게 보는 그런 시선이 사라져야 된다고 생각해요. 우리는 노브라입니다 라고 자연스럽게 외치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여성들의 용기? 여성들 자체도 사회적으로도 노브라가 여성의 선택이다 이런 인식들도 좀 많이 퍼졌으면. 쟤 노브라네? 왜 저래? 이게 아니라 쟤 노브라네? 그럴 수도 있지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게 제일 첫 걸음인 것 같아요. 저는 노브라네 라는 자체도 그냥 인식이 안 될 정도로 자연스러운 거 있잖아요. 그냥 뭐 지나가네 이 정도.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노브라는 해방이다. 노브라는 결단이다? 노브라는 그 누구에게도 강요받지 않아야 될 자신의 선택이며 자신의 권리이다.